아, 여기는 이제 출구인데, 출구 앞에 이 바다 속에가 이렇게 돌고리가 이렇게 큰 돌고리하고 새끼 돌고리가 같이 이렇게 수중에 떠 있는 모습을 조각했어요. 밖으로 튀쳐나오는데 이 완도가 이게 돌고래라든지 바다 생물이 가깝다 보니까 전복이라든지 돌고래 이런 것들을 조각한 데는 좀 뛰어나요. 조각가들도 흉내 낼 수 없을 만큼 아주 절묘하게 잘 표현했어요. 이게 돌고래가 이런 것들이 끼어서 고착화되어 있는 모습을 돌고래만 미끈하게 그려놓은 것보다 훨씬 더 정감이 가고 더 참 감동이 오네요. 바닷속이 깊이서 이런 여러 가지 이게 표면에가 이런 것들이 플랑크톤이라는 이름이 굳어가지고 각질화되어 있는 모습을 했어요. 롱으로 찍어놓으면 이거 추수로 하죠. 여기까지는 마무리. 여기 이제 추수. 그때 정원 있는데 입구를 나가는 거야. 아, 나는 내려가는 거 싫은데? 엘리베이터 타.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나가라고 돼 있는데? 그러라고 그랬어?